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거창군에 있는 창포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가보고 싶다고 계획을 하고 간 곳은 아니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르게 된 곳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분 좋은 우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포원에 다녀온 뒤에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요. 여기는 올해 5월 달에 개장한 아주 따끈따끈한 곳입니다. 축구장 60여 개 정도의 크기에 아주 넓은 식물원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각기 다른 테마로 꾸며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봄에 창포가 피면 어떤 그림일까 그게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걸어 다니기에는 꽤 넓은 편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킥보드를 타고 창포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창포원을 둘러보고 나서 저는 국화를 볼 수 있다는 감악산으로 향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엄청 막히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힌 구간을 7km나 기어가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차를 주차하고 킥보드를 꺼내서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감악산 정상에 있는 국화 꽃밭입니다. 보라색 물결이 참 예쁘죠? 산 정상에 있는 풍력 발전기가 묘하게 보라색 꽃밭과 어울리면서 더 멋진 경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진 몇 장 남겨봅니다. 올라오는 동안 차가 엄청 막히니까 그것만 미리 생각을 하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높은 산 꼭대기까지 편안하게 차를 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킥보드 밀고 산에 올라가느라 너무 고생을 해서 오늘은 특별히 삼겹살을 먹어봅니다. 여러분, 근데 혼밥도 레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레벨 8을 찍습니다. 혼자 삼겹살집에 갈 수 있는 어른이 됐음을 축하하며 건배. 전라남도 남원시입니다. 거창군과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함께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광안루가 유명한데요. 광안루 주변에 한옥으로 꾸며진 예쁜 숙소가 자리 잡아 있네요. 광안루의 전경입니다. 광안루는 우리나라의 4대 누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게 조금 부러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그리고 요동치는 물결, 참 예쁘죠? 연못 같은 곳에 잉어들이 살고 있는 건 많이 봤지만 광안루 안에 사는 잉어들은 정말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사람 팔뚝만 했어요. 여기는 오작교입니다. 견우와 직녀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다리가 1582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다리라고 하네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예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다음 장면은 제가 광안루를 둘러보다가 마주한 장면인데요. 노신사 두 분이 벤치에 앉아 서로 아무 말 없이 연못을 바라보고 계신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기는 임실군 운정호입니다. 호수 안에 섬이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것도 신기한데 예쁜 집도 한 채가 있어서 더욱 운치가 있는 곳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나도 저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